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최종 버스를 그대로 박살내버릴 용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일단 오늘 처리할 보스놈도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설 무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거리 공격까지 할 수 있는 활도 세팅하고, 그리고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총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션들도 좀 챙겨갈게요. 체력 포션 한 두 개 정도면 될 거예요. 마나 포션도 챙겨주고, 그리고 저를 옆에서 서포트해줄 펫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네, 저와 함께 보스를 잡으러 떠나실 용사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갓겜 헌드레드 소울입니다. 일단 오늘 이 게임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양산형 RPG가 아닌 간만에 진짜 긴장감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갓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게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이적으로 좀 보스전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마리아라는 보스인데, 이렇게 보스 하나하나가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략법도 다르고요. 제가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짜가지고 이 보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 대신에 열심히 싸워주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는 부관이라 해가지고 저랑 같이 싸워줄 굉장히 중요한 동료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스별로 상태 이상 거는 패턴들이 달라요. 얘는 메두사 컨셉이기 때문에 스킬 쓸 때 정면을 보면은 이렇게 스턴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마다 공략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스를 공략하는 맛이 굉장히 쏠쏠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관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각 부관별로 고유한 스킬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위에 지금 에어 수치가 있거든요. 아야야야야, 아, 정면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또 바라봤죠. 자, 여기에서 스턴 스위치가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게이지를 다 채워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이 게이지를 못 채워가지고 발동을 못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스턴을 한번 써볼게요. 착착 쌓 때려주고 부관으로 스턴 수치 쌓아주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스턴이 겁니다. 그러면은 스턴이 걸린 보스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내리다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자, 오늘의 목표는 이 첫 번째 보스를 박살을 내는 건데요. 험난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컨셉은 이런 식으로 한 판 한 판 깨는 스테이지 방식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무기 현재 나이트폴이라는 대검입니다. 결국에는 보스를 어떤 상태 이상을 걸어서 뚜까 패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뚜까 패볼 한번 가봅시다. 와, 이거 시작부터 빡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게임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일반 몹들도 다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회피를 굉장히 자주 써야 됩니다. 컨트롤만 좋다고 하면은 모든 공격을 다 피할 수도 있어요. 아, 이쯤에서 한번 부관 스킬 연계를 해볼게요. 자, 스턴 쌓아보자. 앞으로 굴러서 스턴 걸렸죠? 가드 브레이크 해주고 들어서 내리 꼽은 다음에 패다가 한 번 더 그대로 날아갑니다. 나이스! 자, 깔끔하게 클리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엔 좀 다른 무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몬스터 헌터처럼 여러가지 무기를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보스의 패턴에 따라 무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질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관도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약간 힐러 컨셉이네요. 카렌! 스마이트 스킬 빵! 다운 먹여주고 에어본 띄운 다음에 패는 거예요. 화염 수치! 오! 쌓였으니까 바로 이렇게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 데미지 넣을 수 있어요. 뻥! 야, 이거 뚝배기 깨는 맛 쏠쏠한데 얘는? 컨트롤 맛이 너무 재밌습니다. 오케이, 화상 입혀주고 다운! 화상까지 들어가고 스턴 매긴 다음에 빵빵빵! 보조무기 아까 총 쓰는 거 보셨죠? 아, 요정도 보스는 가볍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엘로와! 계속 하늘에 떠있어. 에어본을 힐링을 긁어주고요. 아, 그리고 이 보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공격해야지 백어택이라 가지고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 자, 좋습니다. 드디어 보스인
재생하는 엔트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제 전투력이 4900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깰 것 같긴 하거든요. 하다가 막히시면은 공략 가이드를 좀 보시면 됩니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어, 바로 보스전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쌍검은 어떤 느낌일까요? 오! 와! 어, 묶였다 묶였다! 까! 이런 식으로 보스마다 상태 이상이 다 달라요. 이 쌍검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에어본을 띄워야 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에어본 띄워봐! 둥둥둥둥둥둥. 아, 야, 이게 안 올라간다고? 야, 근데 이거 에어본이 안 차니까 이거 잘 안 되네? 와, 회복하는 거 봐. 극혐이다. 뚜까패! 좋아, 에어본 됐다! 에어본 공격! 차차차차차차 쓸어버립니다. 그래, 이 맛이지. 아이씨. 아니, 풀피 싫어야 이거?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조합법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판도라의 공방에서 각종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모르세요. 일단 있는 재료 다 때려넣어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창조하기, 렛츠고! 전설 아이템 뜨나, 설마? 뭐야, 뭐야, 뭐야? 뭐 나와? 어. 계속 화상을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패다가. 자, 여기서 화상. 이거나, 먹어라! 파세! 화상 걸어주고 백어택 친 다음에 카렌이 이어서 화상 스택 쌓아줄 겁니다. 뻥뻥뻥. 그렇지, 화상 2스택.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합 세팅을 바꾸니까 난이도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아, 오케이! 아, 얘 같은 경우는 패턴이 너무 단순해요. 얘 말고 좀 클리어하는 맛이 있을만한 애로 가봅시다. 불사의 트롤 이 녀석에게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바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일단은 보스 패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다운 상태 이상에서는 취약해지니까 상처로 회복 스킬 틈을 주지 마세요. 아, 얘도 그 엔트처럼 회복 스킬 있나 보네. 다운 상태 이상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다운 세팅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약간 탱커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돌진기로 접근시켜주고. 자, 스턴 스치 쏴. 이거 어림도 없겠는데요? 야, 힐 좀 해봐. 오우! 오우! 와, 이거 안 되겠다. 전투력을 좀 많이 올려야겠는데요? 이거 전투력을 좀 최대한 올려봅시다. 현질 한번 해봅시다. 과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다른 여타 양산형 RPG와는 다르게 과금 유도가 심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보스가 막히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보스를 클리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노바스턴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올롤롤롤! 과연 뭐가 나올까요? 확인! 화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유니크 스톤 나왔다. 노바스톤을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강화를 시켜볼게요. 공격력 증폭을 해볼까? 유니크 이거 박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스톤 조합을 통해 또 전투력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방어 라인으로 하자. 어, 실러를 빼주고 다시 카레는 넣읍시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실을 좀 다졌어요. 요 조합이면 한번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투력 차례 한번 컨트롤러 극복해보자. 스마이트로 다운 시킬까요? 오케이! 자, 다운 됐다! 아, 아닌가?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스턴 수치를 올려야 돼! 스턴 스턴 스턴! 아우!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자,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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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제발 걸려라 스턴! 아, 이게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화가 많이 났어요. 스마이트 접근 후에 뚝 빼기! 다운시키고 해버려! 그 다음에 마구마구 돌려제깁니다. 샬랄랄랄라. 그래 이거지 임마. 아. 오, 뭐야 뭐야, 또 회복을 한다 이거냐? 가드 깨주고요. 빵빵 쌀고 써. 뚝배기! 뚝배기! 와! 이거 너무 극혐이야 이거!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스킬을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접근해서 다운 수치 팡! 땅! 뚝배기 깨주고 굴려버려! 아, 이거 한 방에 녹여야 돼. 이거 안 돼. 회복할 타이밍 주면 안 되거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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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괜찮아 괜찮아. 아, 네! 회복하자! 야, 이 자식아!
어디 회복하냐. 무조건 백어택 공격해야 돼요. 구간이랑 같이 그냥 총공격이다. 아. 뒤를 노려줍니다. 가드 브레이크 깨주고 이때 마구마구 치면 돼요. 롤롤롤롤롤롤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지. 어. 와, 얘 회복력이 혐오스럽네요. 혐오스러워. 아니 이거 전투력이 2000이 넘게 차이있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깼는데 하드모드는 절대 못 깨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해서 헌드레드 소울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이 게임 모바일인데도 불구하고 콘솔급 그래픽과 컨트롤하는 맛을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지 원정대에 모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액션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